네, 그래서 SWR 2.0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실제 SWR 진영에서 발표한 블로그 문서고, 왼쪽이 제가 번역해 본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SWR 쓰고 계신 분 있어요? 게임 프로젝트에서 한번 써봤어요. 아, 네. 개인 프로젝트로 써보셨군요. 없으면 사실 이 내용이 뭔가 안하다를 수 있어요. 네. 어쨌든 2.0이 발표됐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죠, 2.0. 그래서 저희도 버전업 올려야 되는데, 비호한 변경 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고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보면서 좀 옮겨야 될것 같아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버전에는 이제 뮤테이션 API가 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이제 낙관적 갱신 패턴, 옵티미스틱 UI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UI 개발하면 쉽게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라이브러리가 좀 대응을 해주는 거고요. 데브툴즈도 들어왔고, 그리고 리액트 18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유즈 SWR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훅스가 새로 추가됐어요. 원래는 유즈 SWR에서 뮤테이트라고 하는 녀석을 반환해 주거든요. 그럼 뮤테이트라는 거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뮤테이션이라는 게 추가됐고요. 그래서 보면 뮤테이션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 뮤테이션은 각 로컬과 원격 데이터의 갱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기존 뮤테이트 API는 리소스 재점 검증 및 수동 업데이트를 지원했다. 기존의 뮤테이트는 뭐냐면 다른 자바스크립트 로직으로 데이터를 갱신해 줘라는 로직을 짠 다음에 데이터가 갱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태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SWR로 가져오는 상태 갱신이. 상태 갱신을 다시 해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로직하고 상태 갱신이 필요하다는 로직이 병합되지는 않은 형태였어요. 이번에 2.0에 추가된 유저 SWR 뮤테이션 훅은 선언적인 API로 보다 단순하게 원격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코드 보면은 SWR 슬러시 뮤테이션을 통해서 유저 SWR 뮤테이션 함수를 가져오고 요 send request를 보면 호스트로 데이터를 갱신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갱신하는 함수. 이제 use SWR mutation에 키를 넘기고요. 이 키에다가 send request를 넘기죠. 그러면은 얘가 실행될 때 키가 열로 전달될 거고요. 그러면은 API 유저의 실제 바디를 통해서 API 유저의 데이터를 좀 바꾸는 갱신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실행되는 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는 트리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is mutating이라고 하는 상태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버튼을 클릭해서 갱신이 필요할 때 onClick 했을 때 트리거를 통해서 이제 아그먼트를 전달하면 패치가 실행돼서 데이터가 갱신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갱신이 시작되면은 is mutating이 true로 리턴될 거니까 상태 갱신이 이루어질 거니까 creating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됐다가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is mutating이라는 상태 변수가 false로 바뀌면서 create user라는 구문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use swr mutation이라는 훅스가 새로 추가됐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훅스는 다른 과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뮤테이션 중에 낙관적 UI 갱신, 그리고 뮤테이션이 실패한 경우 자동 변경 취소, 동일한 리소스에 대한 유저 SWR이나 다른 뮤테이션과의 경쟁 상태 회피, 뮤테이션이 완료된 뒤 유저 SWR 캐시의 데이터 방영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네. 낙관적 UI 갱신, 이게 옵티미스틱 UI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투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면 이런 경우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두 리스트 1, 2, 3을 표시했다고 그래요. 4를 추가할 거예요, 4. 서버를 통해서 4를 추가해 달라고 어웨이 날렸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전히 할 일이 1, 2, 3만 보이다가 요 응답이 완료돼서 뮤테이트가 호출되면 그제서야 4가 갱신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선방영하는 게 낙관적인 UI예요. 옵티미스틱 UI.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옵티미스틱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add new to도는 서버로 데이터를 날리는 거고요. 얘가 응답 오기 전에도 옵티미스틱 데이터로 요 데이터 UI를 갱신해 주는 거예요, 상태를. 그러면은
온클릭을 했을 때 서버가 응답 오지 않아도 할일 목록은 갱신이 되겠죠. 낙관적으로. 이제 뭐 서버가 성공할 거다, 응답이 성공할 거다라는 거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갱신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얘는 옵티미스틱 데이터는. 이 API가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WR은 즉시 데이터를 옵티미스틱 데이터 값으로 갱신하고 서버에 요청을 송신한다. 요청이 완료되면 SWR은 리소스를 재검증하여 데이터가 최신임을 보증한다. 관련해서 이런 것도 추가됐어요. 파플레이트 캐시. SWR의 로컬 데이터를 뮤테이션 응답으로 갱신하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일단은 낙관적으로 UI가 갱신이 됐죠. 그리고 얘가 응답이 왔을 때이 응답 온 데이터로 다시 바꿔주는 거를 파플레이트 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밸리데이트라는 것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밸리데이트 펄스로 하면은 이제 재검증을 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한 처리를 할수 있는 API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롤백 온 에러 옵션도 같이 추가가 됐는데, 롤백 온 에러 옵션을 true로 설정해서 낙관적 갱신으로서 설정한 데이터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API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롤백 온 에러가 true면은 이전 데이터로 다시 롤백 해주는 옵션이에요. 근데 이걸 false로 설정을 하면은 얘가 API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거 옵티미스틱 데이터로 지정한 걸 유지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다중 키 뮤테이션을 볼 건데, 뮤테이트 키 하면은 이제 이 키에 해당하는 리소스를 단일 리소스를 뮤테이트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줘서 그러면 이 키가 오는데 이 키를 검증해서 이제 이 키에 해당하는 패턴들, 요거 보면 스타트 위즈잖아요. 요 키가 요렇게 시작하는 거라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중 키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여러 키의 뮤테이트를 실행시키겠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 예제는 이제 슬러시 API 슬러시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SWR 같은 경우는 이제 언디파인으로 설정해가지고 캐시를 클리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브툴즈 확장이 나왔어요. 이거 SWR 데브툴즈. 근데 이건 오피셜은 아니고 이제 일본인 엔지니어가 이제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WR 이 확장 데브툴 확장을 추가하면은 현재 우리가 SWR로 데이터를 쏘고 있고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레코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미리 가져오기. 그래서 데이터 미리 가져오기는 사용자 경험을 극적으로 개선한다. 혹시 리소스가 나중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프리로드 API를 사용해서 가져오기를 사전에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SWR 패키지를 통해서 프리로드 함수를 가져와요. 프리로드 함수에 이건 키예요. SWR 키를 지정하고 패처를 지정합니다. SWR과 동일한 패처예요. 동일한 패처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미리 가져왔다가 상태 갱신을 안 해놓고 그냥 가져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컴포넌트 내에서 유저 SWR을 실행시키면은 미리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로드 함수는 아무 곳에서나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액트 컴포넌트 문맥이 아니더라도 실행시킬 수 있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리로드 API는 전역 스코프 내에서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리소스를 리액트 렌더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의해 프로필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때 데이터는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만약에 요청이 아직 실행 중이라면 유저 SWR 훅은 새로운 요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행 중인 사전 가져오기 요청을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로드를 해서 여기서 펜딩이 걸려 있죠. 펜딩이 걸려 있는데 얘가 실행됐어. 그럼 여기서 새로운 요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즈 로딩 상태 값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거 모두가 기다렸던 상태 값이죠. 이즈 로딩은 유저 SWR에서 반환되는 새로운 상태로 요청이 아직 실행 중으로 가져온 데이터가 아직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이즈 밸리데이팅은 초기 로딩과 재검증 상태를 모두 나타냈기 때문에 초기 로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에러가 언디파인인지 검사를 했어야 됐죠. 이제는 이즈 로딩이 추가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WR에서 이즈 로딩 가져와서 이제 초기 로딩 중이냐 하면 로딩을 뿌려줬다가 이제 이게 펄스면은 실제 가져온 데이터를 뿌려주는 방식이죠. 근데 이즈 밸리데이팅도 계속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검증 시에도 로딩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즈 밸리데이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상태를 보존하기도 추가됐습니다. 킵 프리비어스 데이터는 새로 추가된 옵션으로 이전에 가져온 데이터를 보존한다. 이는 실시간 검색과 같이 리소스의 키가 계속 변화해 사용자 액션에 따라 매번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 UX를 극적으로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 섹션을 읽으면서 이제 주영님이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님이 이제 최근에 검색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유저 SWR이랑 이렇게 저렇게 믹스를 하셨었거든요. 이전 상태 보존하기가 들어오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저 스테이트 서치, 셋 서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저 SWR을 호출하는데 API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Q에 서치 키워드 넣는 거. 여기에 Keep Previous Data True라고 하면은 이제 이전 데이터가 보존이 되면서 뭔가 좀더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키워드를 바꿀 때마다 백지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백지가 보이는데 이제 그 Keep Previous Data를 체크하면은 이제 이전 키워드 상태가 계속 보존이 되니까 이전 데이터, 목록 데이터, 서치된 목록 데이터. 목록 데이터가 보존이 되니까 좀더 이제 경험을 좀 개선시켜 줄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설정의 확장 함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래서 함수 이렇게 전달해서 그 페어런트의 컨피그를 함수를 전달하면요. 그러니까 SWR 컨피그가 여러 레벨에 다 복수로 이렇게 하위 레벨까지 걸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밸류의 함수를 전달하면 상위에 정의된 SWR 컨피그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하위에 컨피그를 내려줄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리액트 18 지원이 개선됐고요. 예, 리액트 18에서 추가된 어떤 함수들 사용해 가지고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속도 개선도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새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얘기 나눠 보시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개선. 옵티미스틱 UI 보면서 저 키를 어디다가 설정하는 거지? 키를 설정하는 게왜 없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유지 SWR에서 나오는 뮤테이트니까 해당 키를 그냥 공유하는 거구나라고 맞습니다. 깨달았고, 저 위에서 유지 뮤테이션 보다가 이걸 봐가지고 헷갈렸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API 디자인이 되게 잘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히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아요 누른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모양 눌렀을 때 하트 표시 딱 해줄 때, 그럴 때좀 유용하지 않을까? 맞아. 즉각적인 반응 해줄 때. 네. 그런 UI 처리할 때 일부러 좀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좀 불편한데, 근데 이게 여기 안에서 옵션으로 제공해주니까 SWR에 하나로 통합된 모양으로 간단하게 제공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중키 뮤테이션,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키를 한 번에 뮤테이트 해야 되는 경우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이게 이제 확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되진 않는데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은 오겠죠. 이런 옵션이 없었을 때는 뮤테이트를 한 다섯 개막 따로따로 호출하던가 이렇게 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좋은 개선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리패치, 프리로드. 그러니까 저 보면서 느낀 게 SSR 관점에서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저희는 더 빨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SSR 안 하는 상태에서는 확실히 스크립트 프리로드 하듯이 그 시점에 데이터까지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전 상태 보존하기 이거는 이제 좀그 서치 관련해서 좀 개선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쨌든 데이터 관리를 키 단위로 하다 보니까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키를 막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용성이 좀 좋아진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볼게요. 이게 사실 비호환 변경 사항이 꽤 있어서 우리가 이제 2.0 올리는데 뭐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 확인이 필요한데 이제 유저 SWR에서 옛날에는 배열로 1, 2, 3 이렇게 전달했으면
여기 fetcher에는 이제 a, b, c 이렇게 해서 복수인수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냥 전달하면 전달한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네요. 예,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용 뮤테이션 API가 더 이상 getKey 함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뮤테이트에 함수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에서 반환되는 값이 이제 키를 반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동적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문자열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직접 키를 전달하도록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랑은 크게 상관없는데 캐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SWR 캐시를 직접 자체 구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캐시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고 캐시 내부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도 뭐 SWR이 관리하는 캐시를 직접 뜯어서 뭔가 해보진 않았으니까 뭐 아무튼 바뀌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주영님이 이거 쓰신 것 같은데 SWR config.default가 있었는데 이게 default value로 이름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infinite fetcher 타입이 이제 SWR infinite fetcher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건 저는 쓰고 있거든요. 이거 리네임 해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스펜스를 서버상에서 서스펜스 가져오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서버상에서는 fallback 데이터나 fallback에 초기 데이터를 무조건 넘겨줘야 되고요. 그거 싫으면은 클라이언트에서 모두 데이터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get static props와 같은 걸로 가져오거나 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빌드 타겟이 2018로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WR 2.0의 npm으로 까는 그 스크립트는 ES2018로 빌드된 버전이 깔릴 거라는 거거든요. IE11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버전 지원이 필요하면은 이제 프레임워크나 번들러에다가 ES5 빌드 타겟 설정해서 한번더 빌드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살펴봤고요. 뭐 크게 마이그레이션 할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사용 방법이 바뀐 거, 그리고 기능 추가된 게더 많고, 약간 이름 변경된 거, 그리고 이제 캐시 인터페이스 변경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전하면서 변경해야 될 거는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SWR 2.0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비호감 변경 사항이 막 많진 않아서 처음에 걱정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거 2.0 올리려면 바꿔야 되는 거 많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낙관적 UI, 옵티미스틱 UI라든가 그리고 유저 SWR 뮤테이션 이런 것들은 적재적소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잘 전파가 됐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